안녕하세요, 통통테크 문필입니다. 갤럭시 S23 사전 예약이 시작됐죠. 이번에 제품이 발표되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S23 사도 되는지 질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번 발열 등 문제점에 대한 논란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갤럭시 S23 울트라 과연 논란에 대해 개선이 됐을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3 새 모델 모두 강화된 베이퍼 챔버를 적용했다고 하죠. 이거는 울트라 받자마자 바로 느낀 건데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우선 유튜브나 카톡, 인스타 등 평상시 핸드폰을 사용할 때 발열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겠지만 이건 갤럭시 S21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21은 평상시에 조금만 어플을 많이 돌려도 발열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점수를 주고 싶고 바로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요즘 많이들 하시죠? 바로 돌려봤습니다. 온도계로 직접 재고 있는데 열이 안 나네요? 게임이 가벼워서 그런가? 조금만 게임을 더 돌려보겠습니다. 게임을 더 돌려도 열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카트라이더쯤의 사용은 우습게 돌린다는 건가? 다음 초고사양 게임, 발열 테스트할 때 꼭 나오는 그 게임 원신을 돌려볼까요? 아직까지 발열이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게임을 더 돌려보니까 확실히 카트라이더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추가로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린 결과입니다. 기기 온도가 33에서 43도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억 화소 탑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울트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인데요. 이전에 갤럭시 제품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로 충분히 넘어갈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폰처럼 색감에 힘을 빡! 준 느낌인데요. 요즘 SNS에 유행하는 여의도 현백 C카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갤럭시 S21과 S23 울트라로 찍었는데 색감에서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동영상도 손떨림 방지 기술이 개선됐다는데요. 갤럭시 S23 울트라가 8K 30프레임을 못 지원한다지만 아직까지 8K는 필요 없고 용량만 많이 차지하니 패스하도록 하고 UHD 60프레임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찍을 때 이런 느낌으로 손떨방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어서 달이 예쁘게 떴길래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거는 갤럭시 울트라 100배 줌이 어느 정도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 녹화를 해봤습니다. 달 크레이터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완성된 달 사진은 약간의 갤럭시 자체 보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 화질 저하, 갤럭시로 인스타에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리면 화질이 저하돼서 올라가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S23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개선이 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영상을 릴스에 올렸는데요. 왼쪽이 원본 동영상, 오른쪽이 릴스에 올린 영상입니다. 화질 저하가 조금 심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렇다면 사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음식 사진인데요.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인스타 게시물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거 역시 화질 저하가 있네요. 그 줬던 색감이 다 빠져버렸네? 이게 인스타랑 협의 중에 있다고 제가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직 화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 좋은데 인스타 화질 저하는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삼성이 아니라 인스타 문제라 하니까 뭐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트라가 얼마나 무겁냐, 손목 안 아프냐, 들고 다닐만 하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디자인도 사각형이라 그런지 엄청 무거워 보이죠? 지금 이 기계를 보고 생각하시는 무거움보다는 살짝 가볍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33g으로 기존의 일반 갤럭시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들기에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당연하고 아이폰 14 프로보다도 체감상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수치상으로는 갤럭시 S23이 아이폰 14 프로보다 더 나가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쪽에 모든 무게가 쏠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울트라는 무게가 좀 이렇게 고르게 퍼진 느낌이랄까? 근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실제로 핸드폰 구조상 무게 분산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감상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233g, 이 233g이 정확히 어느 정도냐? 편의점에 파는 C사 치킨 마요 덮밥이 정확히 233g입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네, 오늘 갤럭시 S23 울트라 빠른 후기, 물론 일주일 사용해보고 후기라 하기도 뭐하지만 아무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점을 빨리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색감 하나만 봐도 충분히 바꿀만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곧 해외로 나갈 예정이 있어서 카메라 하나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냥 갤럭시 S24 울트라 스카이블루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한 상세한 후기는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